오랫동안 처박아놨던 TL입니다. 라디에이터가 터져가지고 주말 막간을 이용해서 네 TL 라디에이터를 교체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정품 라디에이터 가격은 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중국산 사재를 좀 사용을 했습니다. 사실 제품도 없어요. 자, 이게 TL 라디에이터인데 요 옆불대기가 터졌습니다. 내가 안 그랬는데 누군가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가 세워놨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넘어진 쪽으로 라디에이터가 닿아서 터졌습니다. 뭐 언제 그랬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범인은 못 잡지만은 그렇습니다. 지금 라디에이터 교체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! 이것도 바로 못 쓰겠네. 아, 너무 처박아놨다 오토바이를. 와. 여기 한쪽에. 여기 생각보다 깨끗한데. 됐대. 이거 한번 헹가야 된다. 헹구기도. 됐다. 네. 제 TL 탱크입니다. 여기 무엇이냐? 용접 자국입니다. 탱크가 안에부터 썩어가지고 네 용접을 하러 왔습니다. 내부 부식, 내부에서 관통 부식이 났습니다. 탱크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크게 심하진 않은데 어마무시합니다. 녹이 경판 과연 살아날 것인가?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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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뒤에 등은 들어왔어요. 들어왔어? 네. 소리가 안 난다. 인젝터 사망? 이 소리가 안 난다. 인젝터 사망? 어? 뭐지? 아니 뭐 커넥터 빠진 거 아니에요? 네? 안 됩니다. 누른데? 아. 근데 별로 같은데? 아까 제가 그거 클러치 잡고 걸렸는데? 아니, 그건 내가 깨어 나 찼거든? 아. 시우야. 네. 쇼트 안 나고 이거 좀 잘 잡고 있어 볼 수 있겠나니? 플러스만 잡고 있으네. 어, 그것만 딱. 영상을 찍어야 돼. 아, 그렇네. 네. 야, 그거 됐겠나. 안 나는데요? 오! 야! 깜빡깜빡거려요. 비 맞아서 그런가? 여보세요? 그렇다. 이사가라. 요렇게만 좀 찍어봐. 들고 있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.
누르고 있어, 마기. 잠깐만, 이거를. 뭔가 지금 이 스위치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? 예. 잠깐만요, 잠깐만. 저 이거 스티로폼 안에 끼워 넣어도 돼요? 여기. 저거 둘러 넣으면 안 돼요. 좋다, 안 넣어. 그리고 제 400R 헤드 감싸고 있는 거 살짝 뜯어가지고. 아. 나. 네. 어디, 어이, 깜짝이야, 어우. 반응이 없는데. 뭐지? 아까 릴레이 딸깍한 소리 나긴 났어요. 안 된다. 상황이 심각해졌네. 돈다. 어, 돈다. 아까 딸깍 소리 났어요, 릴레이. 잠깐 났던 것 같은데. 스타트 버튼도 지금 없네. 그래서 강제로 걸었죠. 살아나라, 티에. 퍼박이. 어, 소리 나요. 근데 왜 스타트 릴레이가 스타트 스위치가 지금 조금 미리한 것 같은데 지름치를 좀 해야 되겠다. 저거 어차. 와와 씨. 세단을 때린 것도 아니고 릴레이를 때린 건 처음 봤어요. 우리 딸은 기계야 두드려봐. 맞아야 할 것 같아요. 저거 되면 진짜 웃기겠다. 오늘 나는 시동 걸리는 거 맞나요? 시, 니가 그래? 이거 무슨 버튼이에요? 인젝터 소리 안 나요? 어, 지금 난다. 8배 살아났네요. 그럼 이 버튼이 저 뭐 버튼이에요? 브레이크 스위치. 아. 야, 저 클러치 스위치. 아. 슬기사들 클러치 잡힐 때 맵이 바뀌거든? 네. 그래가지고 시동 걸 때 이제 브레이크 클러치 안 잡고 시동 걸라고 네. 이제 사러 떠났는데 네. 이거 올리고 하면은 네. 원비가
초크 당겨놨을 때처럼 좀 진하게 들어가. 아. 나오고 살짝 찐밥 들어가. 시동 걸기 최적화되어 있는 맵으로 돌아가서. 네. 아, 그럼 수직기 차들은 클러치 잡으면은? 클러치 없으면 안 된다. 아. 그렇구나. 이게 무조건 그냥 쇼트, 귀찮아서 국가가 쇼트 시켜보면 안 된다. 그러고, 기아별로 내리고 사다.